마감 전략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해 보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마지막 거래일인데 힘이 역시나 좀 나지 않고 있고요. 지표들도 좀 부진하고요.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호재거리를 좀 어디서 찾아봐야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좀 한숨이 나오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. 우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경기지표 둔화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재차 약세 흐름이 전환이 됐고 장중 또 GDP 발표도 나오면서 우려감이 좀 커져가는 모습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한국 증시는 역시나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모습이죠.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환율 또한 1,300원을 좀 위협하는 모습인데요.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 오후장 접어들면서 지수 자체가 미국 선물 시장에 의해서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 환율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업종에별로 좀 차별화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. 우선 최근에 발표가 됐었던 셀트리온 그룹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 중단 소식은 역시나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셀트리온 3개 종목들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반면에 시장에서 업종에서 좀 좋지 못한 섹터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최근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감축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.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. 그리고 중국의 니오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라는 또 악재가 터지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고요. 반대로 또 사우디발, 중동발 이슈로서는 64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를 조성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.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호재성이 있는 섹터와 악재성이 있는 섹터를 좀 구분해서 포트를 좀 구성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섹터별로 또 2차 전지 쪽이 또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건설 쪽으로는 좀 훈풍이 불고 있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관련해서 관심주는 좀 건설주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제가 사실 어제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요. 오늘 장중에 4.6%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대건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. 현대건설 자체가 좀 창사 이래 최초의 7조 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수주했다. 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었죠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 건물을 만들거나 하는 것과 또 동일하게 또 원전을 함께 좀 만들 수 있는 건설주가 많지 않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은 원전의 건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구성된 원전 ETF에도 수혜 종목으로서 좀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기관성 매수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우디에서 지금 640조 원을 들여서 최첨단 CT를 좀 구성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. 중동은 너무 오일머니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이 좀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현재 삼성과 현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최근 현대차 그룹이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환 시점에 이어져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첨단 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현대건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섹터별의 좀 종목으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현대건설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어제 현대건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고요. 오늘장 4% 넘게 또 슈팅 함께 나오고 있네요. 양매수도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현대건설까지 또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